우리가 앞선 내용에서는 미국은 당연히 지켜낼 것이고 저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재정 부양은 여전히 지속되면서 24년도 이후부터는 완만한 침체 이후에 다시 슬로프가 좋아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를 볼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현안, 특히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내년 초반까지 적어도 이번 12월에 50bp를 올리고 내년 초반까지 놓고 보면 5.25 정도는 충분히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이냐? 저는 40% 정도 확률이긴 하지만 지금 올 하반기 들어서 유가도 많이 빠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죠. 근데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이제 블록화와 관련되는 이슈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그 약발이 좀 줄어들어서 러시아발 어떤 유가라든지 가스 가격 급등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도 다음에는 다음 스테이지 결국엔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되겠죠. 그 이후에는 원자재 공급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재를 가하고 원자재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연말이 되면은 모든 품목은 아니겠지만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또 잠시 들썩일 수 있다. 그래서 5.25 정도를 상반기에는 예상을 하고 모두 다 생각하시는 그림은 5.25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연말이 될 때까지 내년 초 24년 초까지 금리 동결을 한 다음에 다시 서서히 완만하게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것과 달리 오히려 반대로 그 시계를 조금 뒤로 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초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멈췄다가 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 더한 상태에서 24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그 금리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뭐 상대적으로 큰 확률은 아니지만 5% 중후반까지도 내년도 연말에는 결국 기록을 하고 거기서 고점을 찍은 다음에 기준금리가 수평적으로 완만하게 어느 정도 기간을 버티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서서히 25bp씩 서서히 천천히 내리는 그림이 유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한번 되짚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거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그 채권 금리입니다. 10년물 채권 금리를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3.5%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지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최대한 이제 안 올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5.25, 내년도 상반기는 5.25 거기서 끝.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연준 인사들이나 의사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거기선 다더안 올립니다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3.5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5.25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거의 1.7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게 지금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안정적인 이런 상황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 10년물의 금리가 최근에 4%대를 찍고서 빠르게 떨어져서 지금 3.5 정도를 기록하며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정도의 다시 리바운드, 금리가 다시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더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유력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고점을 기록하고 우리는 아직도 기준금리를 5.25 정도는 최소한 내년도 초반에 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됐을까요? 바로 이거는 실질금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년물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채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금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실제의 금리는 몇 퍼센트 수준일까요? 하는 실제 금리가 있는데 이 실질 금리를 최근에 한1.2 정도 기록을 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게 1.2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8, 9월 정도까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기대인플레도 계속 높은 상태였고
유가나 뭐 다른 이제 기타 투기적인 개념에서 어떤 그 원자재 자산 가격도 계속 높았었는데 이 실질 금리가 8월 이후부터 어떤 형태를 보였냐면은 변동은 있었으나 8월쯤에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폴 볼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셨는데 거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실질 금리를 상승을 유발시키겠다라는 그런 힌트를 줬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FOMC에서도 사실은 실질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런 파월 의장이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거의 1.2% 수준까지 최근에 이제 올라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뭐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보일 것이야 라고 하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 형성된 인플레이션율을 퍼센티지로 표현한 건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 수준까지도 육박을 했다가 최근에 실질 금리가 1.2까지 올라서면서 이거를 이제 눌러버린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못 올라. 더 이상은 못 가. 그러면서 2.3까지 안정화됐고, 그러다 보니 이게 최근에 명목금리라고 하는 10년물 채권금리가 3.5%까지 이제 안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를 표현을 해드리자면 채권 시장이 두 개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페드 연준의장이 실기도 했고 그동안 실패도 많이 했지만 이번에서부터는 결국에 금리 조절 정책으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기타 원자재 시장에서 이 정도로 물가가 오르진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것을 효능적으로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 다 파월 의장이 이제는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투기적인 수요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가기 힘들 것이야 라는 것을 모두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강도는 작겠지만 미국도 완만하게 침체를 겪을 것이니까 10년물 금리는 결국 10년 있다가 어떤 경제 상황을 대변하거든요. 10년 후에는 그때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야? 아, 2.3 정도는 당연히 되겠지. 그 정도까지 내려가 있겠지. 지금이야 미국의 물가가 CPI는 7%대 그리고 우리가 PCE 물가라는 건 6%대로 되게 높은 숫자지만 결국 2%대로 가겠지라는 믿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페드에 대해서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해서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자체에 대해서 금리가 그리고 그 금리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야라고 하는 신뢰성과 믿음이 다시 형성되면서 명목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대전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이 앞으로 나올 물가, 지난번 10월 물가 같은 경우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래서 7.7을 기록했는데 앞으로의 물가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로 나오면 그 믿음은 다시 깨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11월 물가가 발표될 예정이고 12월 물가 발표되고 이제 내년도 1월 물가가 발표되겠죠. 근데 미국이 11월 물가 예상치가 지금 직전에는 7.5%였는데 그게 7.3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 그리고 페드에 대한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들이 조금씩 조금씩 과거와는 다르게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전년비 효과도 있고 전년비로 계산하니까 당연히 숫자가 조금만 오르면 그 숫자는 떨어지겠죠. 전년비로 계산을 하니까. 근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화정책이 먹히고 있다. 효과가 먹히고 있다는 것 때문에 3점을 기록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의 흐름하고 동일하게 지금은 떨어져서 횡보하고 있지만 빠르면 올해 말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그 예상하는 숫자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이 물가가 오르고 동시에 이 명목금리가 오르는 그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2.3으로 안정화가 됐지만 이게 다시 오르면서 실제 금리가 그래도 버텨줘도 10년물 금리가 올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한번 나타나고 이야기인즉슨 10년물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는 소폭이나마 다소 리바운드 잠깐 튈수 있다. 근데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잠시 튀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우하향하는 그림이 유력하고 이 우하향해 나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에 바이든의 정부의 정책인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죠? 국채 바이백,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바이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바이백이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채권을 되사는 겁니다. 발행을 하고 유통을 시켰는데 재무부가 채권을 되사서 그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고 금리가 많이 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왜 고려를 했을까요? 지금 인플레 잡는다고 페드는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그런 정책을 시행을 했을까요? 사실 재무부는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페드한테 많은 빚을 지어서 사실은 돈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도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페드도 한 24%, 그 중에서 총 금액 중에서 24% 정도를 갖다가 돈을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 잡는다고 금리가 막 오르는데 이 시장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은 이 금리는 뭐냐면은 당연히 채권의 이자율이니까 빚에 대한 이자인 겁니다. 연방정부의 이자인 겁니다. 갚아야 되는 이자 금액이 너무 커지고 이자 금액이 너무 커지면 정부가 예산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못 쓰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바이든 정부는 지금 부채가 31조 2천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고 이거를 올 연말에 당장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은 내년도 예산을 이제 더 이상 증액하고 돈을 쓸 그런 돈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왜 했냐? 사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친환경 정책을 가져오고 그 오바마 때의 정책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결국엔 미국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올해 내년도 넘어가면은 이제 GDP 대비 재정 흑자율이 소폭이지만 0. 몇 퍼센트 정도, 0.23% 정도 흑자를 기록할 거야 라고 추정을 했고 자신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 숫자로 보면은 변동은 있지만 GDP 대비 마이너스 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상태를 아직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제한이 된 상태면은 당연히 부채로 돈을 끌어와야지 예산을 쓸수 있고 확보를 할수 있겠죠. 그래야지 이제 결국에 친환경 정책, 우리 뭐 태양광, 그 전에 얘기했던 태양광,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더큰 의미에서 미국 더 나은 재건법에서 드는 돈들을 그 돈들을 다 충당해야 되는데 그 돈만 하더라도 지금 5조 달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뭐냐면 두 번째 토픽에서 지금 페드와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신의 국가를 지켜야 되는 어떤 숙명적인 과제를 둘이 동시에 떠안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효과를 못 봤던 제대로 성과를 못 냈던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페드 입장에서도 3.5% 정도인 지금 명목금리를 더 높이게 만들면 서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힘들어진다는 건말 그대로 여기서 금리 더 높아지면은 부채를 갖다가 더 가져와가지고 돈 쓰기도 힘들고 그러면 미국 경제도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완만한 침체로 가지 않고 더 이게 슬로우프가 더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어떤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정부는 이것을 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래서 바이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명목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안정화됐지만 이것이 결국에 내년도 상반기에 한 번은 잠시 정도, 그러니까 4%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하에서 약간 튀었다가 다시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이 하향 안정화될 때는 결국에는 미국 정부와 페드의 서로 간의 교합적인 전략으로 결국은 부채를 잘 가져오고 이제 돈을 많이 끌어와서 다시 내년도 연말쯤부터는 이제 결국 그 시점부터는 다음 대선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또 써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채권 시장도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